맞았어. 와, 오다다. 와. 아까 그 열받음이 싹 사라진다. 그러네. 어른들 먼저 한술 드셔요. 맛있어요, 어르신? 그다음 어르신. 주세요. 그다음 아 진짜 니네 나이 순대로 기다리는 거야? 네. 어른들 우리 드자. 한살 맛있게 먹으겠습니다. 자, 맛있게 먹자. 아, 시켜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같다, 진짜 그러니까. 오, 맛있어. 와. 맛있어. 근데 진짜 맛있다. 야, 근데 진짜 놀랍지 않냐? 집에서 5시 출발해서 5시 32분 청량리에서 KTX 타고 강릉도착 7시 8분, 7시 36분 일출. 그다음에 딱 8시 반에 지금 아침 먹는 거니까. 와. 근데 이거 진짜 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? 우리 방송 보고? 꼭 해봐요. 너무 좋아요. 좋아. 너무 좋아. 야, 알지 너네들. 이거 다 먹고 세배한다, 우리. 재석이 형 지갑 챙기더라. 예. 아, 오케이.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받아보자. 예, 가보자고. 가보자. 나도 형이지만 재석이한테 세배해야지. 근데 진짜 조규성 선수가 어저께 만나갖고 진짜 나한테 그 얘기했거든. 근데 이거 나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. 그냥 조규성 씨가 그냥 툭 던진 거지. 어청난 무슨 뭐 내포한 뜻이. 아, 의미가 아니라. 그런 거 아니야. 네, 네, 확대석 아니야. 그냥 한 거야. 네, 확대석하지 마. 네, 네, 네. 그냥. 미주 씨한테 안부 전해달라고. 어머! 왔다. 야, 그럼 진짜 별거 아니잖아. 아, 진짜. 야, 그럼 진짜 별거 아니잖아. 아, 진짜. 왜 이런. 아니, 진짜 별거 아니잖아. 그냥 안부 전해달라고. 아니, 근데... 나 잘 지낸다고. 왜? 난 건강하다고. 사랑해요, 조규성! 이게 막 반반 떨어졌어? 조규성 싸움 잘해? 조규성 잘하지.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. 그냥 물어본 거야. 그럼. 나 보니까 그냥. 내가 준하 형 어머니 아버지 안부 전해주세요. 그런 거야 그거. 달라 달라. 그러면 화가 이러면 내가 어머! 설레는 거야? 설레는 거야? 우리 엄마한테 미쳤나 봐 얘가. 야 왜 이래요? 왜 이래? 어머 나 얘가 어머 이래야 되는 거니? 그냥 그런 느낌. 야 이렇게 되면 이경이가 별로 미주한테 진짜 그렇게 큰 관심 없다가 갑자기 쌤내서 좋아했어. 그래. 오늘 또 이경이 미쳐가지고 밤에 미쳤고. 찾아갈 수 있어.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 너 좋아하냐? 그러면서 오란다. 오란다. 한다니까. 나 좋아. 난 사실 얘랑 이제 그 연예대상 때 춤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나는 얘가 막 터치를 날 너무 무슨 아무렇지도 않게.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나는 막 아 막 하지 마 하지 마 이러고 설레었어. 아 약간 아 얘는 아무렇지도 않은가? 어. 이 생각을 하게 됐어. 그 네가 좋아하는 게 맞네. 아 감동 있네. 아니 왜 막 그러고 나 감동 뭐야 있네. 이거. 어떻게 나를 그냥 무슨 나무 장작 막 옮기듯이 그냥 아니 진짜 완전 야! 나 빼고 다 왜 로맨스야. 나 빼고 왜 다 사랑해. 아, 너, 야 너 오래 나 빼고 왜 사랑해. 왜 다들 일도에서 일만 하지 왜 사랑을 해. 근데 조규성은 나도 진짜 한번 보고 싶다. 나도. 맞아. 아 보면은 진짜 멋있어. 어. 나는 만약에 된다면 조규성 선수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손흥정 감독님이 나와서 니네도 좀 하드 트레이닝 좀. 나 아버님. 무서워. 야 여기서 이러고 이제 강릉 커피 한 잔 딱 하고 올라가면 되지. 맛있겠다. 여기 커피 한 잔 하시죠. 아 그럴까요?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니야. 어우 그 진짜 맛있어. 와, 먹어봐 오빠. 한 입만 먹어봐. 진짜 강릉이. 오빠 이거 하나 드실까? 커피로 기가 막히는구나. 라떼가 기가 막혀. 아. 너무 맛있다. 왜 웃어요? 왜요? 아니요. 연하게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. 아, 그건 커피 아니에요. 인정. 이게 왜 커피가 아니야? 그냥 보리차예요. 아, 얘가 커피 왜 이렇게 맛있네 해서 먹어봤는데 우유밖에. 야, 이거는 우유야, 우유. 야, 이게 무슨 커피 맛이야. 이런 걸 먹고서 그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. 이런 거를. 먹을 줄 알아? 그럼. 저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? 아니, 이게 맞아? 근데? 야, 나은이 장난감 가지고 뭐 하는 거야? 맞아. 니네가 뭘 아냐, 커피 맛을? 아, 근데 야. 자.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올해는 미주하고 얘게 진주가 특히 서울 지리 이경이도 너무 모르더라고. 너무 몰라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전에 돈 없을 때 걸어서 거의 그 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. 데이트를 했다고요? 데이트했어요? 데이트를 한다고 형이? 데이트가 뭔지 알아요? 둘이 같이 온다고? 에이 은희 손. 꽁쳐져서? 띵 뜯겼을 때 말고. 그치 그거 데이트지. 친구랑도 데이트하는 거지. 친구. 아니 어느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? 나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아? 어느 정도로 없었어? 내가 얘랑 같이 다니면 창피했어요. 창피했어. 아 그래? 그러니까 말하면 데리고 다니기 창피한 정도. 아니, 그러니까 나도 형은 인기 있었어. 야 이씨 오렌지족한테 이씨. 너 인정하자. 내가 너 안 그러면 너 진짜. 아니 무슨 인기가 있어. 아 또 이런다 진짜.
아니 맨날 인정할 거 인정해. 맨날 어서